왜 부끄럽게. 지금 남자친구랑 쇼핑하다가 셀카 찍으려고 카메라 봤는데 남자친구가 인사해줘.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다리 아파. 사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솔직히 미쳤습니다. 개 이쁘지 않아요? 오늘 또 제가 미우들을 위해서 데이트 메이크업 싸움 성공률 150%, 200%, 100%로 올릴 수 있는 봄 데이트 메이크업 싹 말아봤거든요. 오늘 솔직히 저는 메이크업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솔직히 웜쿨 상관없이 도전해볼 수 있게 뉴트럴 핑크 레드 컬러로 싹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봄꽃이 장미니 튤립이니 아무튼 장미랑 튤립 다 보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하실 수 있는 메이크업 딱 말아드리려고 빨간 옷도 입고 왔어요. 일단 빨간 옷을 입은 이유는 스킨케어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렛츠고! 오늘 저 데이트 갈 거예요. 패드를 빠르게 사용하면서 그 데이트나 소개팅 하실 때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인터넷 찌라시 기사일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기사였는데 소개팅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성 대 이성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빨간 옷을 입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성적 매력을 뽐낼 수 있대요. 호감도가 높아진대. 저도 일부러 한번 빨간색 옷을 평소에 입지도 않는데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부끄러우니까 다음. 아 이거를 꼭 추천하고 싶었어. 화잘먹 앰플인데 연작 베이스프렉. 그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청담샵 제품으로. 거기 브랜드에서 나온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이 앰플이 굉장히 쫀쫀하게 얼굴이 푸석푸석 사하라 사막 같던 얼굴도 쫀쫀하게 수분감이 샥 살아나는 그런 앰플이에요. 제 메이크업 선생님 따라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작 제품은 사실 베이스프렉밖에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이거 추천하시는 거 보고 타다닥 찾아가지고 써보기 시작했거든. 근데 너무 좋더라고. 샥 속광이 살아나. 화잘먹템. 피부 푸석푸석 하실 때 화장 너무 잘 먹어야 되는 이런 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격이 좀 있는 게 단점.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나온 마몽드에 진짜 마몽드가 너무 잘 해냈어. 화잘먹 크림 해냈습니다.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스무딩 크림. 쫀쫀한 제형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촘촘하게 스며듭니다. 피부 결광이 돌면서 피부결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예전에 마몽드에서 유명했던 장미 토너 아시나요? 장미 토너 향이 샥 나는 촘촘하고 부드러운 제형인데 발리고 나서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화장이 전혀 뭉치지 않고 그냥 뭐든 베이스가 아주 그냥 찰떡으로 피부에 잘 받게 해주는 그런 텍스처. 이건 한번 써보시면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연작이랑 같이 쓰니까 시너지가 더 좋네. 일시적인 수분광이 아니라 결 사이사이 차오르는 되게 은은하고 고급진 광을 연출해주는 화잘먹 결광 크림.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추천을 받고 이거 후기가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아워글래스 베니쉬 에어브러쉬 프라이머. 제형이 되게 신기하다. 발릴 때는 요렇게 약간 수분 에센스처럼 촉촉하게 발리다가 샥 펴바르면 피부 결 잔주름 사이사이에 스며들면서 보송해져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 텍스처에서 좋은 향기가 나. 가격이 있거든요 이 프라이머가. 통장 털린 냄새가 그대로 나. 진짜 솔직히 향은요 비건 화장품이라는데 실리콘 향이 나요. 그래서 이런 향 싫어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피부 결 그리고 잔주름 요 요철 그득그득한 그런 피부 싹 커버하고 되게 얇고 보송하게 커버하는데 되게 좋다는 프라이머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 정도 소량 정도 찍어서 요철이 심한 부분 있죠. 피부 결이 좀 그득그득 거칠어 보이는 부위. 피부 결 방향대로 뜨겁게 펴발라다 보면은 되게 보송해지는데 이게 전혀 답답하지가 않네. 보통 모공 프라이머 그런 실리콘 제형 프라이머들은 피부 결 커버는 해주는데 바르면 답답하고 뭉치거나 막 때처럼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바르면 샥 그냥 엄청 얇게 발리면서 얇은 막이 거칠거칠한 피부 결을 메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 편안합니다. 매끈해졌죠? 화장 완전 잘 먹는 피부 됐어. 자 이제 쿠션은 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쿠션. 다크닝이 없다는 후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크닝이 없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쿠션 중 하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크닝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데이트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침에는 밝았다가 애인이 갑자기 어우 자기야 자기야 피곤한 거 아니야? 자기 이제 집 들어가자 집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나 집 안 가도 돼 아니야 자기야 자기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인다 이러면서 집에 데려다 주면 어떡해요 다크닝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지속력이랑 밀착력이 중상 정도에 속한다는 그런 후기가 많아서 저도 이 쿠션을 오늘 선택해가지고 발라보도록 할 건데 이 쿠션이 사실 커버 쿠션이다 보니까 매트 계열에 속하는 쿠션이에요 스킨케어를 잘 안 해주시거나 평소에 각질 제거 잘 안 해주시면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건성분들 있죠 오늘 제가 하신 화절목 루틴 하시고 하시면 찰떡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쿠션들은 보통 밀착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21호 바닐라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살짝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이 21호 바닐라 컬러가 그렇게 노란기가 안 들고 살짝 뉴트럴 톤에 빠진 그런 아이보리 컬러라 누렇게 둥둥 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컬러입니다 물론 노란기가 잘 받는 그런 홍조 있으신 분들이나 살짝 피부톤이 노란 베이지가 잘 받는 분들은 뜰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호수 잘 선택하시거나 다른 쿠션 사용하면 되지 여드름 보여요 지금? 한번 커버해볼게요 한번 커버했을 때 이 정도로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얇게 발리는 쿠션이라 이 정도도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아시잖아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는 많은 걸 커버를 바라지 말자 컨실러로 하면 된다 이거는 사실 완전 가성비 그런데 유분은 또 확실히 잘 잡아줘서 제가 아주 추천하는 파우더 팩트 중 하나입니다 코 부분이랑 눈썹 톡 쉐딩 진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잡티는 루나 컨실러 팔레트 보통 이렇게 파우더 처리하고 단단한 제형의 팍 컨실러로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드름 커버를 해주시면 정말 잘 가려집니다 사실 파우더하고 나서는 이런 모양의 브러쉬가 진짜 잘 먹게 뭉툭하고 모가 단단하게 모여있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컨실러를 고루 묻혀가지고 콕콕콕 그냥 여드름 있는 부위에 비비지 말고 그냥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 베이스 위에 찹찹 스티커 마냥 달라붙으면서 여드름 커버가 아주 싹 잘 됩니다 주변에 경계진 부분은 손이나 스펀지 다시 한번 이 위에 파우더를 얇게 깔아주면 강철 커버 썸남, 애인도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여드름이 탄생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여기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데이트할 때 립스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고 말려야 돼 베이스 끝 꼭 이런 브러쉬 사용해서 고루고루 묻혀서 손바닥에 이렇게 브러쉬를 굴려주시면 브러쉬에 고루고루 잘 묻어요 그러면 쉐딩이 뭉칠 일이 없겠죠? 아이홀에서부터 들어와서 코 쉐딩 해주시고 코끝 살짝 터치한 다음에 콧볼 여기 여기 코 아래 중안부 기신 분들은 이렇게 쫙 하지 마시고 코가 좀 짧으신 분들은 코 옆에 싹 쓸어주세요 코 옆면 이어주기 아이 메이크업은 겟레디이드미에서 반해버렸던 팔레트 뉴트럴한 핑크톤의 99 팔레트인데 아 이거 진짜 저번에 사용하고 너무 반해버려서 제대로 빵꾸내서 제대로 괴롭혀줄 생각입니다 중간에 명도 높은 인디핑크 컬러랑 세 번째 컬러 섞어서 눈꼬리를 살짝 이렇게 내려서 그려줄 거라 여기 정도 각도에서 붓질을 시작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눈썹까지 이렇게 닿으시면 안 되고 자, 아몬드 모양으로 빠졌다가 눈매 길게 살짝 연장 다시 해주기 이게 너무 청순한 베이스 컬러가 샥 나오거든요 예전에 유행했던 그 로라메르시의 진저 아시나요? 국민 청순템 그거에서 살짝 핑크톤이 샥 올라온 느낌으로 싹 색감이 보이는데 혹시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다 끝이 되게 일자인 납작한 브러쉬로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섞을게요 억지 웃음 지은 다음에 애교살 음영 라인을 샥 그어줍니다 피부톤이 하얀 분들은 핑크 컬러만 사용해서 애교살 음영 라인 잡아줘도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줍니다 진짜 쿨톤이신 분들은 요 컬러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 언더 싹 잡을게요 삼각존 넓혀서 은은하게 넓혀줘야 돼 이게 막 무섭게 넓히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컬러만을 사용할게요 여기 끝에 눈끝 잡아주고 쌍꺼풀 라인 쓱 칠해줍니다 눈이 약간 동그랗게 보이려면 이렇게 눈에 쌍꺼풀 라인 요쪽 있죠 쌍꺼풀 없으신 분들도 음영을 이렇게 잡으시면은 눈이 이렇게 또 위로 딱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다가 이 음영을 살짝 밑으로 빼는 거죠 근데 이게 컬러감이 되게 은은해서 화장이 막 스모키해지지가 않아요 음영을 막 잡아도 화해모들한테도 완전 추천하고 싶은 팔레트입니다 자그마한 총알 브러쉬 사용해서 삼각존에도 음영 내려줍니다 그대로 눈의 영역이 허락하는 만큼 넓게 잡아서 동공까지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음영이 눈밀 라인 따라서 그냥 꽉 메워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공간 띄어서 넓히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요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진한 고동색의 매트 섀도우로 아이라인 대신 이렇게 라인감 표현하면서 음영을 얇게 넣어주면 눈이 깊어 보이면서도 청순하게 눈매를 잡아줄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점막 가까이서부터 음영을 좀 넣고 눈끝에 아이라인 그리듯이 눈매를 뺄게요. 길게 길게 빼주고 살짝 블렌딩 눈끝을. 그래도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눈이 길어 보이죠? 눈두덩이에는 펄감이 실제로 보면 되게 은은한 핑크빛이 돌면서 샴페인 컬러 같기도 하고 자글자글하게 아주 펄들이 너무 이쁘게 빛나더라고. 눈두덩이 가운데에 얇게 깔고 좀 눈 깜빡일 때마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속눈썹 붙여줄 건데 속눈썹 안 붙이는 미우들을 위해서 필리밀리 히팅 뷰러 추천합니다. 장시간에 데이트하실 때 속눈썹 이렇게 마스카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한 시간 후에 거울 보니까 내 속눈썹 어디 갔어? 속눈썹 불고대 어디서 봐가지고 막 따라하다가 막 눈 베이거나 속눈썹 이렇게 지그재그 막 파리다리 되시지 마시고 히팅 뷰러 진짜 추천하거든요. 속눈썹이 아무래도 모가 얇다 보니까 열이 약한 뷰러가 더 잘 먹어요. 제이트 컬로 예쁘게 컬링할 수 있는데 지속력도 오래 가게 돼. 요거는 제가 소개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어우 너 어렸다 재미. 아무튼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고 톡톡하라 체크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트 설렌다. 내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고 왔습니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또렷컬 제 속눈썹을 싹 잡아줘. 나 요즘 뮤드 마스카라 많이 썼는데 요 또렷컬 새로 나오고 요것만 좀 자주 쓰는 편? 요게 컬러를 보시면 블랙이긴 한데요. 사실 얘를 진짜 블랙 마스카라랑 비교를 하면 얘가 블랙 마스카라고 얘가 또렷컬 얘가 포그 블랙 컬러라고 물탄 블랙 컬러란 말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근데 또 블랙과 브라운 사이의 블랙이라 청순하게 컬링은 또렷하게 되면서 인위적이게 컬링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은은하면서 또렷하면서 그런 느낌 아시죠? 이 솔 디자인 자체가 뭉침 없이 속눈썹을 쓱 컬링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오늘 같은 데이트 메이크업에 찰떡인 그런 마스카라라고 해야 할까나? 속눈썹의 존재감을 푸르륵 살려주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자주 쓰는 키스미 차콜 브라운 컬러의 펜라이너로 그려놨던 라인감 선명하게 따줄게요, 저는. 우리가 섀도우로 영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려놓기 편할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쉬머 섀도우 컬러 샴페인 핑크빛이거든요. 애교살 쓱 살려주고 눈두덩이에 사용했던 이 펄 있죠? 이 펄을 또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 브러쉬에 이 픽서를 살짝 묻히는 거예요.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이 펄을 사용해서 애교살에 올려. 이러면 올라가는 글리터의 지속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좀 잘 달라붙어. 대신 브러쉬가 너무 축축하게 밀걸레 대걸레 마냥 젖으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 그리고 이 브러쉬는 아바마트 순삭 브러쉬인데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 때도 좋고 애교살 라인 그어줄 때도 좋고 뭐 이렇게 뒤트임 해줄 때도 굉장히 꿀템인 브러쉬입니다. 이거 진짜 추천. 아이메이크업 멀티템. 이제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요. 밀크코코아 컬러 만들어서 뒤트임 한번 제대로 시작해줍니다. 삼각존 라인 한번 일자로 터치하면서 눈 아래 점막 라인 애교살 윗부분 터치 한번 싹 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삼각존 점막 있죠? 여긴 건들면 안 돼. 언더 속눈썹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속눈썹을 붙여왔는데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 언더 블랙 78mm 글리터는 뮤드의 핑크 글로리 되게 청순하게 눈매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컬러고 눈 가운데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살짝 그렁그렁한 눈매를 연출해주고 자기 나한테 그럴 거야? 야 이 새끼야! 이거 요즘 또 속광 메이크업 유행하고 있잖아요. 요게 그 속광 연출할 수 있는 블러셔 중에 나름 제일 지속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기준 요 컬러랑 요 컬러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바를 건데 이게 딱 보면 쿨톤이잖아요. 찐 쿨톤인 제가 얼굴에 올리니까 뉴트럴하게 뮤트한 핑크톤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발라볼 건데 너무 포도 컬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중화될 수 있도록 연한 컬러 좀 많이 섞어서 요 제형이 세미매트한 쿠션에 더 잘 달라붙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글로우한 쿠션에 이 어뮤즈에 올리면 더 찐득 거리고 조금 금방 확 여기가 요철이 더 드러나고 막 이렇게 금방 무너지는 느낌인데 오히려 세미매트하고 이렇게 얇게 착 달라붙는 쿠션 올리고 바르면 잘 달라붙더라고요. 이렇게 광나는 블러셔 연출하실 수 있고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뿅! 이제 립을 발라보도록 할 건데 삐알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아몬드 베이지 컬러 이걸로 일단 오버립 연출해줄게요. 인중 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좀 블렌딩을 하시고 입술 산 위에 음영을 지게 만들어줍니다. 입술 밑에도 입술 꼬리 입술 모양 교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사용할 컬러가 이거거든요. 웜한 계열인 것 같은데 좀 핑크빛이 들어간 부드러운 레드 컬러 이거를 일단 연하게 깔아줘요. 이건 레드기 돌면서 좀 코랄에 가까운 그런 립이라 베이스로 깔기 되게 괜찮아요. 쉐딩 스틱으로 립 모양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 매트 립으로 블러 처리해주면서
입술 주변 경계선 풀어주면서 함께 이렇게 덮어주면 쉐딩 오버립스틱의 부자연스러움이 조금 가려져요. 주변 라인, 입술 경계선을 다 스머징 해서 풀어줘야 돼요. 이하 오버글레이즈 체리당 컬러. 요게 딱 쿨톤의 정석인 체리핑크 컬러인데 요거랑 같이 쓰면 얼굴에 형광등 탁 켜진 그런 튤립 립이 완성되더라고. 난 요 느낌이 그대로 좋아요 언니. 근데 여기서 더 진해지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피그당 요 컬러를 같이 이렇게 깔아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여름 브라이트 톤으로서 체리당을 깔고 싶어. 입술 안쪽에 샥 깔아주면 장원영 같은 립이 완성이 되거든요. 반짝반짝한 립 만들어주시고 볼이랑 입술에 색감이 좀 들어갔잖아요. 눈썹까지 막 진해버리면 너무 강렬해져. 최대한 눈썹은 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길 원치유. 자,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눈썹 탈색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나니까 거울을 봤는데 아따맘마 선생님 같아서 아무래도 에스쁘아 브로카라 토프 색상으로 칠하고 왔습니다. 하이라이터는 네이밍 신상 플러피 베이크드 하이라이터 펄 필 컬러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핑크톤에 가까운 샴페인 컬러 하이라이터인데 쿨톤이면 웜톤이면 화사하게 다 쓸 수 있는 맑은 컬러예요. 눈 앞머리에도 콕콕콕 입술 이쪽에도 여기 비비면 안 돼. 우리 여기다 파우더 칠 안 했잖아. 이렇게 해주시면은 메이크업 완성. 오늘 근데 메이크업에 점 찍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스미 아이라이너로 톤 후들후들 걸리면서 찍어볼게요. 너무 걱정 지금 너무 복점이거든요. 다시 찍어줄게요. 얍! 점 찍어봤어요. 어때요? 보이나요? 제 점?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좌심방, 우심방 두 군데는 저의 데이트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미우들? 저는 이제 제 남자친구를 솔직히 오늘 저는 메이크업 하면서 하나하나 메이크업 아이템들이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조합이 오늘 좀 색조합이 잘 맞아진 것 같아. 일단 제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데 우리 미우들께 남자친구도 한번 쓱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말 많은 재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더 한번 감당해 보실까요? 아, 왜 부끄럽게. 지금 남자친구랑 쇼핑하다가 셀카 찍으려고 카메라 잡는데 남자친구가 인사해줘. 밥 먹으러 가자. 다리 아파. 엄마 나 그만둬. 정재야 나 추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만둬. 남자친구랑 사시는 건가? 자기 손이 왜 이렇게 하얘? 자기 추워? 자기 안아줘? 대답해봐. 여기 인사 좀 대답해. 너 대답이 없어 이렇게. 예의가 없네. 내일 밥 말아 먹었니? 꺾어. 어, 진짜 싸가지 없어. 그만 줘. 왜 그래. 그만 줘 자기야.